스타의 초대를 받고 찾아가는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가 있는 맛있는 초대 스타 맛집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타 맛집으로의 우상진입니다. 아, 오늘 저랑 만나게 될 그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의 하늘의 별을 박은 듯 반짝이는 눈망울,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적인 입술까지. 잠시 후 이 아름다운 여인을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에 반하는 맛, 석쇠에 차르르 구워내며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광양불고기, 깊고 진한 사골육수에 구수한 된장과 차돌박이를 듬뿍 차돌된장찌개, 보리가구에 보기 좋게 얼린 나물 무침, 영양만점 보리비빔밥. 지켜주고 싶은 여자 윤정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이로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은데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이번에 영화를 찍었어요.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영화로도 저에게 인사를 주시군요. 네, 어쨌든 윤정희 씨가 추천해 주신 음식이 굉장히 고상한 음식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죠? 자, 드디어 윤정희 씨가 추천해 주신 맛집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이제 윤정희 씨 단골집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장님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 단골이 됐습니다. 푹 우려낸 사골육수로 만든 특제 양념을 등심에 척척 발라 구우면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이 환상, 광양불고기. 24시간 숙성시킨 매운 양념을 듬뿍 넣어 목심과 함께 자작하게 끓여낸 매콤매콤 매운 돌판 불고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기세요. 야. 이제 석쇠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는 광양식 불고기. 네, 광양식. 소리도 좋고요. 많이 좀 올려놓을까요? 저 첫인상은 어떠세요? TV보다 정말 더 미남이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누나입니다. 네. 제 주위 분들도 팬이 정말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태어나신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눈에도 장난기도 보이고. 타요. 타요. 별명이 기획증이시라고. 네, 노는 것조차도 계획적으로 놀아요. 마늘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맞아요. 라면 사람인데. 이 친구 보면. 한 번 드셔보세요. 아, 네. 맛있죠? 아니, 맛이 안 느껴져요. 한 번 더 싸주세요. 자, 농담이고, 진짜 맛있습니다. 다른 불고기와는 달리 약간 좀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기름기 없이 쭉 빠져가지고. 달짝지근한데요. 그렇게 강하지 않죠? 사실은 윤정희 씨 앞에는 조심했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먹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많이 드세요. 네, 이것도 더 드세요. 아니, 푸짐하게 쌓아줘서 먹어야 돼요. 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앞에서 끓고 있는 거는 매운 돌판 불고기예요. 아, 매운 돌판 불고기. 네. 콕하고 매콤한 게 이게 국물 좀 주세요. 얼큰하다는 거. 제가 국물에 또 먹어봐야죠. 네. 아, 은근히 자기 주장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드시죠. 네. 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해장용으로 딱인데요. 뭐 이렇게 보세요? 네, 아니요. 아주 컨닝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사실 연기자분들은 그걸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아주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친절하게 이런 데다 뭐 시원하게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거 티 났나요? 외워서 한 거 티 났나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단골이고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그치 그치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더 길게 해주고 뭔가 해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근데 윤정희 씨를 뵈면은 딱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에 예쁜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 저요? 네. 워낙 조숙해 보여서 어렸을 때부터요. 네. 고등학교 때는 언니, 아니 대학교 가니까 이제 이모. 이모. 예. 네.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얼굴을 따라잡았나요? 이보세요. 안 맞고 통과됐어요. 제가 봤어요. 네. 예, 통과돼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니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저는 동갑이세요. 팬이세요? 예, 친구세요. 아, 네. 동갑이신데. 아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친구 죄송해요 아까 좀 아니에요. 좀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에서 힘이 머리가 안 들어가요. 아니 괜찮아. 좀 목욕비라도 어떻게 괜찮아요. 아 정말 괜찮아요. 네, 아.